구 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바삭한 부침개부터 고소한 잡채 그리고 조물조물 무쳐먹는 나물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기름인데요. 부침과 튀김 요리를 위해서는 식용유가 꼭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 하면 고칼로리 같은 안 좋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로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대로 알고 알맞게 먹으면 됩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식생활에서 기름을 빼놓을 수는 없죠. 특히 한국인의 기름 사랑은 유별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만큼 잘못된 지식과 오해도 많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름의 종류별로 좀 살펴볼게요. 종류가 참 많죠. 네, 우리가 먹는 기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압착류와 정제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압착류는 원물, 그러니까 참깨나 들깨, 올리브 등을 그대로 눌러서 짜낸 기름으로 참기름, 그리고 들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등이 해당되고요. 정제유는 튀김 등 고온 요리에 적합하도록 색상이나 냄새 등을 제거해서 맑고 투명하게 만든 기름으로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그리고 포도씨유 등이 해당됩니다. 네, 이제 그 기름들의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착류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고소한 참기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은 후에 압착해 짜낸 기름으로 특유의 고소한 향미를 가지고 있죠. 네, 리놀렌산이나 올레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인데요. 다른 기름에 비해서 쉽게 산패되지 않지만 햇빛에 약한 것은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보관은 빛이 들지 않는 병에 담아서 그늘진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막에만 꼭 닫는다면 냉장 보관도 괜찮습니다. 발음점이 좀 낮죠. 그래서 가열하면 특유의 풍미, 특유의 참기름 냄새가 사라지니까 생으로 먹거나 조리가 끝난 후에 뿌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과 세트로 붙어 다니는 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어느 집이든 참기름과 들기름은 뚜껑 색깔만 다르게 해서 함께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들기름은 어떤가요? 네, 들기름은 들깨를 착유한 기름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60% 정도 함유하고 있고요. 또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그리고 칼슘, 비타민 B1, B2 등이 풍부합니다. 참기름보다 고소하지만 쉽게 산패한다는 것은 좀 단점인데요. 유통기한은 6개월 미만이지만 한 달 안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관 시에는 짙은 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참기름과 반씩 섞어서 사용하면 산패를 늦출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섞어서 보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한 달 안에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섞어서 사용하는 게 사용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리브유도 알아볼게요. 올리브유 하면 착한 기름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올리브유가 종류별로 특징이 다르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짜낸 횟수에 따라서 엑스트라 버진, 또 버진, 퓨어로 구분하는데요.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오일 중에 가장 최고급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일반 올리브 오일에는 없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은 생으로 즐기는 것이 좋고 발연점이 높은 퓨어는 볶음 요리 등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마다 발연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리법도 다른데요. 엑스트라 버진이냐 퓨어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발연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튀김용으로 사용하면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중 가장 등급이 높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경우에는 발연점이 180도씨로 낮거든요. 하지만 이를 튀김 요리에 사용한다면 고온이 유지돼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처럼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전부 튀김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발연점이 170도씨에서 200도씨로 낮은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벼운 무침이나 샐러드 드레싱용으로 사용하면 좋고요. 만약 올리브유로 튀김을 하고 싶다면 가장 등급이 낮은 퓨어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올리브유도 요리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압착유에 이어서 정제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제유에는 어떤 기름이 있나요?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정제유는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등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던 콩기름이 있죠.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이 비교적 높고 또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서 토코페롤 함량이 높아서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다른 기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알파리놀렌산도 들어있는데요. 발연점도 높아요. 그래서 튀김, 부침, 볶음 등의 요리에 두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MO 논란으로 예전과 같이 인기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유전자 변형 콩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면서 콩기름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수요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GMO 관련 논란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정제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옥수수유죠. 네, 맞습니다. 옥수수유는 옥수수 배아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 함량이 높고 또 인지질, 또 토코페롤, 스테롤의 함량 또한 높은데요. 또 보존성이 높고 빛에 노출되어도 안정적이고요. 드레싱이나 마요네즈, 과자나 스낵 등 쓰임새가 매우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콩기름, 옥수수유가 주로 주방에 있었는데 이제는 대중적이지 않던 기름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바라기씨유죠. 네, 해바라기씨유 들어보셨죠? 네, 국내에서는 그다지 대중적이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콩기름, 팜유, 카놀라유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 균형을 이루고 다른 식물성 기름에 비해서 비타민 A나 비타민 E 또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맛과 향이 부드럽고 발연점도 높아서 부침이나 튀김, 제빵 등에 매우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인 게 포도씨유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색깔도 은근한 초록색을 띄어요. 네. 이 포도씨유가 일단 리놀렌산이나 올레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또 산화를 막는 천연물질인 카테킨이 들어있어서 산패도 느립니다.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포화 지방산이 8%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고요. 다만 가격이 좀 비싸고요. 오메가3보다 오메가6 지방산 비율이 높다는 것이 좀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비싸면 몸에 좋을 것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보다는 조리법에 맞는 기름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압착유와 정제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압착유와 정제유의 차이점은 사용처가 다른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제유는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부침이나 튀김, 구이, 볶음에 적당하고요. 압착유의 경우에는 발연점이 좀 낮죠. 그래서 진한 풍미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이나 무침, 그리고 가벼운 볶음 요리에 적당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름에 대한 오해와 속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은 만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따로 올리브유를 먹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가요? 조금은 좋지만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착한 기름일지라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뿐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지방의 1일 섭취 권장량이 하루 열량의 15에서 25%로 성인 남성과 여성의 경우 30에서 60g 정도가 됩니다. 식용유로 계산하면 3숟가락에서 5숟가락 정도인데요. 이 지방이 고기 등 다른 식품에도 들어있으므로 이 섭취량을 3숟가락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많이 먹는 것보다는 권장량을 지켜야겠습니다. 또 다른 오해랄까 속설이 이 식물성 기름보다 동물성 기름이 맛있다는 거예요. 예로 들어서 식용유보다는 버터가 맛있다는 건데 이것도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일단 두 가지 차이점부터 정리해 볼까요? 버터는 우유의 지방을 분리해서 굳힌 것이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 식물의 씨앗이나 또 열매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실온 상태에서 버터는 고체로 있고 또 식용유는 액체로 존재하죠. 두 제품의 제형의 차이는 분자 구조의 차이에서 결정되는데요. 문제는 지방의 차이입니다. 버터와 소, 돼지 등의 동물성 기름에는 포화지방, 또 올리브유나 콩기름, 옥수수 기름, 참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과 생선에는 불포화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맛보다는 포화지방인지 또 불포화지방인지 이런 거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은 흔히 우리가 안 좋은 지방, 좋은 지방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혈액 속에 포화지방 성분이 많아지면 이것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매우 좁게 하고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해서 혈관을 아예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와 같은 현상이 동맥경화나 고혈압, 또 뇌졸중, 뇌경색 등의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포화지방의 형태로 남는 에너지를 우리 몸이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지방을 섭취할 경우에는 비만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불포화지방은 혈관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까지 도움을 줍니다. 불포화 지방을 함유한 식물성 기름은 우리 몸에 좀 더 유익한 착한 기름인 셈이죠. 네,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던 GMO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카놀라유예요. 카놀라유 검색만 해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기름인가요? 네, 카놀라유 저희 집에서도 가끔 사용하는데요. 카놀라는 1970년대 캐나다 과학자들이 유채씨에서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해서 만든 신품종으로 여기서 추출한 기름이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알파토코페롤과 올레인산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하고 포화지방산, 아까 말씀드렸던 포화지방산이 적어서 심장병이나 암, 또 당뇨, 고혈압의 위험을 줄여주고요. 발연점이 높아서 고온에서 잘 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튀김 요리에 매우 적당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카놀라유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포화지방 함량이 시중의 식용유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몸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도씨유 등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것도 또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가격도 저렴하고 몸에도 좋고 또 용도도 다양하고 이렇게 들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거죠? 네, 국내에 들여오는 카놀라의 50에서 60%를 캐나다에서 들여오는데요. 이 문제는 캐나다산 카놀라의 80% 이상이 유전자 변형식품인 GMO라는 점이죠. 네, 제가 실제로 GMO 농장에 미국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GMO를 제외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GMO가 많이 퍼져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MO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은 네, 아직도 여전한 편입니다. 그럼 카놀라유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콩기름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고요. 그 대부분은 옥수수 그리고 콩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옥수수는 감미료의 일종인 전분당의 주된 원료가 되죠. 콩은 식용유, 즉 콩기름의 주된 원료로 쓰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996년에 최초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시장에 등장했으니 상업화된 지 20년이 벌써 넘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아직 한 세대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아직 확실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GMO를 얼만큼 섭취해야 몸에 나쁜지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네, 유해성 논란과 별도로 세계 64개국이 GMO를 금지하거나 표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표시에 대한 연방법원이 미 상원에 이어서 하원을 통과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어느 제품에 얼마만큼 GMO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최근에는 얼마 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표시 부분은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그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단백질로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으면 GMO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콩기름의 경우에 100%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들어도 표시 대상이 아니고요. 간장이나 식용유 등이 여전히 GMO 함유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콩과 관련된 음식을 먹는 한 GMO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고기들도 소들도 사료로 먹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참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볼 만한 곳이 있나요? 네, 지난 8월 24일 대법원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돼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식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그래서 식약처는 업체별 GMO 수입 현황과 수출국 또 사용 용도 등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기름과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피하는 게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다이어트의 주범이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어떤가요? 사실 3대 영양소 중 지방은 1g당 9kcal를 소모하죠.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비하면 높은 열량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단순히 많은 열량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찌고 또 열량을 줄인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도 않거든요. 또 기름 종류에 따라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성분을 함유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기름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리브유에는 오메가9이 풍부한데 이게 좀 안정적이어서 어느 정도 가열을 해도 형태를 유지한다고 해요. 오메가9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고 또 대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참기름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여기에 황산화 물질인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산패를 지연시켜주는 효과와 또 우리 몸의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염증 반응 그리고 이로 인한 체내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용유를 고르는 팁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식용유의 경우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 비율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둘 다 불포화 지방이지만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으면 몸 안에서 염증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그리고 항노화 작용을 해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포도씨유나 해바라기씨유 또 옥수수 기름 등은 오메가3가 거의 없고 오메가6가 대부분인데 오메가3가 압도적으로 많은 기름은 들기름이거든요. 네, 올리브유 그리고 땅콩유, 아보카도유 등은 오메가3와 6 둘 다 적은 반면 다른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하고요. 일반 시판하는 식용유보다 좀 더 건강한 기름을 먹고 싶다면 재래식으로 짠 참기름과 들기름이 좀 더 좋습니다. 네, 기름에 대해서 알찬 정보로 채워본 장바구니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현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